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 좋은 밍크오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밍크오일은 무엇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밍크오일 효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밍크오일이란? 밍크오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밍크라는 작은 포유류의 지방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밍크는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에 서식하는 동물로 밍크의 모피는 매우 부드럽고 윤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밍크의 지방이 피부와 모발에 좋기 때문입니다. 밍크오일은 이러한 밍크의 지방을 정제하여 만든 제품으로 비타민 A, D, K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피부와 모발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밍크오일의 효능. 밍크오일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 보습입니다. 밍크오일은 자연스러운 보습 성분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잡아주어 건조함을 방지합니다. 또한 밍크오일은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밍크오일은 미백과 재생 효과도 있습니다. 밍크오일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 등을 줄여주어 피부를 깨끗하고 환하게 만듭니다. 또한 밍크오일은 상처나 여드름, 자국 등을 치료하고 흉터를 줄여주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밍크오일은 모발 건강에도 좋습니다. 밍크오일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합니다. 또한 밍크오일은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고 모발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합니다. 밍크오일은 손발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밍크오일은 손발톱에 영양을 공급하고 갈라짐이나 깨짐을 방지합니다. 밍크오일은 염증 완화, 항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밍크오일은 피부나 모발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또한 밍크오일은 자유산소 라디칼을 제거하고 피부와 모발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사용 방법. 밍크오일은 피부와 모발에 직접 바르거나 화장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밍크오일을 피부에 바르고 싶을 때는 손에 소량을 덜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밍크오일을 모발에 바르고 싶을 때는 손에 소량을 덜어 손가락으로 모발 끝부터 발라줍니다. 밍크오일을 화장품에 첨가하고 싶을 때는 기존의 화장품에 5-10% 정도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부작용. 밍크오일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밍크오일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동안 관찰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밍크오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밍크오일은 눈 주위에 바르지 마십시오. 밍크오일이 눈에 들어가면 심각한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밍크오일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밍크오일은 내성이 없으므로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밍크오일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밍크오일은 약국, 화장품 매장,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온라인에서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밍크오일을 구입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너무 저렴하거나 가짜나 변질된 밍크오일은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구매한 사용자의 후기를 보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 제가 필요한 물건을 그런 식으로 삽니다. 또한 밍크오일의 원료인 밍크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밍크오일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밍크오일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밍크오일은 피부와 모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사람, 피부가 민감한 사람,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모발이 얇고 가늘어지는 사람, 모발이 손상된 사람, 손발톱이 약한 사람들에게 밍크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밍크오일은 저한테 필요한 오일이네요. 사용 팁. 밍크오일을 피부에 바르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씻습니다. 밍크오일을 피부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밍크오일을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바릅니다. 밍크오일을 바르고 난 후 손을 씻습니다. 밍크오일을 눈 주위에 바르지 마십시오. 밍크오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마치며 이상으로 밍크오일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밍크오일은 피부와 모발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밍크오일은 보습 재생, 미백 탄력 성장, 손상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 항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밍크오일은 직접 바르거나 화장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제품이 있는데 NC5 밍크오일이 사용자 후기가 좋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만 금액대가 비싼 게 단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밍크오일을 사용하고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졌으며 모발도 윤기가 나고 탄력이 생겼다는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밍크오일로 피부와 모발 건강을 챙겨보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